모든 만남은 내 안에 나 자신과의 마주침입니다.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도 그 사람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내 안에 바로 그 싫은 부분을 만나는 것이고요.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 안에 이기적인 일부분이 상대방으로서 투영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그동안 놓치고 있던 나를 만나는 숭고한 나를 깨닫는 일이기 때문이죠. 모든 만남은 우리에게 삶의 성숙과 깨달음을 가져옵니다. 다만 그 만남에 담긴 의미를 올바로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는 인연일 뿐이지만 그 메시지를 볼 수 있고 소중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에게 모든 만남은 영적인 성장의 과정이고 나아가 내 안에 나를 찾는 깨어남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아직 존재의 본질에 어두워서 이 만남 속에 담긴 의미를 찾지는 못할지라도 그 만남을 온 존재로서 소중히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겁니다. 이 우주 전체가 나를 만나기 위해 바로 이 소소한 만남과 사연을 보냈습니다.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 바로 그 사람을, 그 사연을 보내주었습니다. 결코 인연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내면이 성숙하면 만남도 성숙하지만 내면이 미숙하면 만남도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아직 오지 않은 시절 인연을 기다릴 것이 없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바로 그때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이었음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지 다른 때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바로 이 사람, 이 일,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대로의 것들, 매일 부딪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 내가 만나야 할 바로 그 시절 인연입니다. 모든 만남은 부처님의 선물이요,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항상 부처를 만나며 신과 함께 있습니다. 지금의 시절 인연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그토록 기다려온 시절 인연 또한 더 빠르게 현실이 될 것입니다.